안녕하세요. 올해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24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김동규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윤선생 학원에 다니기 시작해서 중학교 3학년 때 윤선생 학제를 졸업하고 확실히 결과로 보여지니까 이 학원에서 계속해서 공부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영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해서 좀 더 영어라는 언어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 싶어서 영어영문학과를 생각하게 됐어요. 영어는 한 번 빼고는 다 1등급이었어요. 특히 영어 과목 생기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자기주도적으로 영학습을 어떻게 했는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최대한 많이 들어가게 하도록 노력했고 수행평가한 내용이 영어 세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단어 배틀이 있었는데 그때 단어 배틀에서 1등한 게 제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한 결과라는 점을 어필하는 식으로 쓰기도 했어요. 2학년 때는 영어권 문화 과목을 선택했었고요. 그리고 3학년 때는 심화 영어 과목을 선택했었어요. 영어를 이용해서 발표하기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다른 진로에 관련이 있는 친구들도 신청할 수 있었던 과목이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는 과목이었어서 다 수행평가여가지고 영어에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었던 과목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듣기 문제가 연습할 시간이 사실 많이 없는데 기본적인 실력을 쌓아가면서 고등학교에 입학한다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듣기 학습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어를 들을 때 바로바로 그 표현들이 들리는 능력이 생겼던 것 같고 외국인들이 녹음해서 하시니까 그런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또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듣기 문제를 1.25배속이나 1.5배속으로 들으면서 연습을 하면 원래 배속인 듣기를 들었을 때 좀 느리게 느껴져서 중요한 표현들이나 핵심이 되는 표현들이 딱 약간 꽂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보통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실 때 지문에서 빈칸을 뚫어서 내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문법을 토대로 시험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암기로 커버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문법이나 뭐 표현이나 단어 같은 거를 알아야지 문제를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공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짧은 단편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가볍게 문법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기본적인 문법은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코어 그래머라는 책을 공부했었는데 그 교재를 공부할 때 문법 자체를 되게 심화 있게 다뤄줘서 고등학교 때도 문법 문제 풀 때 많이 도움이 됐고 수능에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물론 문법 개념 자체도 중요한데 실제로 예문을 보면서 해석해보고 어떤 식으로 문법이 적용되는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윤선생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을 한번 해석해보고 연습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독해 문제가 가장 중요해지는데 또 나중에 영어 원서를 많이 읽게 될 텐데 윤선생이 약간 영어 원서의 축소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영어 원서를 부담 없이 좀 쉬운 표현으로 짧은 문장들로 만들어진 느낌이어서 영어 원서를 읽기 전에 연습하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눈으로 읽고 해석하는데 실제로 말로 읽고 해석하는 식으로 연습했었어요. 실제로 모의고사 지문을 구간별로 끊어가면서 읽으면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계속해서 연습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문장 같은 경우는 저 아직까지도 실제로 읽어보면서 천천히 해석하기도 해서 실제로 읽어보는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필수적인 단어들은 꼭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하루에 15개 정도씩 외웠던 것 같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모의고사에 나오는 단어들을 무조건 암기하고 직접 손으로 쓰면서 해야 외워지는 타입이라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형광펜으로 체크하고 A4용지에 옮겨 쓴 다음에 가려가면서 직접 시험을 보기도 했었고 외웠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또 다시 다른 색으로 칠해가지고 또 A4 용지에 옮겨서 외우는 식으로 하고 그리고 여러 번 읽어보면서 하면은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사실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까지 영어 공부를 해야 되나 싶기도 했고 그랬는데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게 되게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윤 선생에서 공부하면서 학습을 한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결실을 맺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